저희는 전통 조각보의 맥을 잇고 현대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보 동아리입니다. 옷을 짓고 남은 작은 천들을 모아서 쓸모있도록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가삼보라든지 밥상보라든지 서양에서는 그 맥이 퀼트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조각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촌에서 어느 집에서 작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조각보 좀 갖고 와주세요. 그러면 그 결혼을 축하하느라고 이렇게 갖다 걸어주기도 하고 20년 넘게 혼자 외롭게 조각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작품들을 종로랑에 있는 매개자가 조각보를 독립된 동아리로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조각보의 가치를 알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독립조각보라는 이름으로 종로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회원 중에 아프게 태어나서 평생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환아 어머니들 모임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 페스티벌 때는 아픈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엄마 작품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을 때 아 이게 동아리 페스티벌의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숨 쉬고 이러는 것처럼 일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보도 지금 잠깐 하고 말거나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바느질을 하고 나가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선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지만 현대에서도 조각보가 유물이 아니라 실생활에 썼으면 하고 생각해서 바닥에 깔면 깔개고요. 걸면 걸개인데 유물화되어 있거나 박제화되어 있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조각보의 가치와 개념이 생활문화 동아리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조각보의 가치도 이렇게 넓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조각보를 보고 퀼트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식 명칭이 조각보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가 전시를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작품을 올해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작품을 만들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종로랑 동아리가 공예팀이 있고 공연팀이 있어요.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연습할 때 되게 지칠 건데 올해는 공연을 못했지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 좋고 돈도 안 되는 이 공예들을 붙들고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붙들고 있으면서 이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분들께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페스티벌 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종로랑 파이팅입니다. 다음 팀은 경희궁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와주세요. 조금만 더 밝은 나와주세요. 렌즈 가운데 더 보셔놓고 여기. 네. 네.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다음 팀은 경희궁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와주세요.